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어렸을 적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는 20대가 아니라 60대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피부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0대에 도대체 어떤 멋진 일이 벌어질지 정말이지 설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모두가 60대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어도 60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황금기 60대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면 정말이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아 용기를 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일본의 유명 작가 혼다겐이 정리한 60대에서 꼭 실천해야 할 것들에서 제가 공감을 얻은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 첫 번째, 섹시함을 잃지 마라.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을 간직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신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즐거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성도 여성도 섹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갖고 쓰니 건강도 하지 않겠습니까? 신체적인 접촉이 주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몸에 안기거나 품에 안아주는 접촉의 행복감을 실감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계시다면 딴 데 가서 하실 생각 하지 말고 배우자와 매일 오전 오후로 애정을 담아 뜨겁게 포옹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적당히 안주하려는 생각을 떨쳐내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과제 앞에서 아이고 이 나이에 뭘 이러면서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나이 탓하지 마시자고요. 그건 자신에게 너무도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사회생활 한창일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60대는 부모님에게 의지했던 어린 시절에 비하면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도 여유로우니 이보다 적기는 없습니다. 이 60대를 미적거리면서 보냈다가는 나중에는 건강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60대는 그야말로 돈, 시간, 건강, 삼박자를 모두 갖춘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때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뜻한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겁니다.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6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 세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살면 행복할 수 있을지 짚어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60대가 결혼 생활의 지속 여부를 택할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춘을 이런 배우자와 보냈다는 것이 눈물겹도록 후회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 전성기인 60대마저 그렇게 보낼 것인지 지난 세월과 현재를 되짚어보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아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정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6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 네 번째,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천에 옮겨라. 청소년 시절 그리고 20대에 꿈꿨던 것들은 아마도 우리 자신을 나답게 드러내는 정체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꿈을 다시 되새겨보고 실천해보는 것은 인생을 사는데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와 그걸 해서 뭐 하겠냐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다고 우리의 열망을 불태우는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망설일 필요 없죠. 그 시절에 해보고 싶었던 것, 되어보고 싶었던 것에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6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 다섯 번째, 자신만의 건강법을 찾는다. 남들이 좋다는 운동이 자신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흥미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건강상의 이유로 몸에 무리가 따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누구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구는 안에서 운동하는 것이 답답해서
밖에 나가 걷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운동이 특별한 날의 행사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일상이 되도록 내 상황과 취향에 맞게 자신만의 건강법을 딱하니 만들어 놓고 실천해야겠습니다. 6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 여섯 번째, 자녀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요즘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독립해 나간 자녀들을 친척으로 여기고 대한다고 하십니다. 먼저 전화 걸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고 오는 전화만 받으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거죠. 아이고 현명하십니다. 자녀와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을 벽을 쌓고 인연을 끊고 살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대부분 자녀들과의 불화나 분쟁은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간격을 벌려라,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다 커서 독립세대를 이룬 자식은 더 이상 식구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다 큰 자식들 가정에 분란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또 자식들이 부모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도 아주 엄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6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 일곱 번째, 사랑을 전파하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줬던 가족, 친구, 지인 등의 얼굴을 떠올려보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되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이라구나 하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죠. 아주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연락처를 갖고 있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줬던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고마웠노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감사함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게 될 게 분명합니다. 아유, 그래서 인생 살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도움받은 분들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거, 아이고 아주 멋진 일이죠. 내 인생에 고마운 분들과 그렇게 교류하면서 보내는 삶은 멋지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60대는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입니다. 그 시기를 명실상부하게 전성기로 보내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는 기회마저도 놓치기 마련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60대에 여전히 섹시함을 잃지 않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떨쳐내면서 배우자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건강법을 찾고 이 자녀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20대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사랑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인생 전성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